안녕하세요, 치즈달입니다. 자, 앞에 영상 여기서 여기까지,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같이 하는 거 보고 오셨겠죠? 제가 위에 연결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같이 마지막 작업까지 하면 좋겠어요. 자, 오늘 하실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.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은 끝입니다. 전체를 다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. 자, 이제 시작해 볼게요. 자, 잎사귀부터 먼저 해볼게요. 지금 저희가 할 거는 이 녀석이고, 얘처럼 플랫스티치로 작업해 보겠습니다. 먼저 잎사귀 끝을 빼주고요. 한 3mm에서 4mm? 저는 한 5mm 정도로 뺐네요. 그리고 이 중간 지점 있죠? 이 중간 지점에 오른쪽 옆으로 바늘을 넣어줄게요. 그러면 약간 사선지게 내려와요. 그 다음에 오른쪽 끝으로 다시 바늘을 올리고, 여기도 약간 사선지게 이 중간에 왼쪽 옆으로 바늘을 넣습니다. 이 사선의 기울 그대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바늘의 시작점은 우리 도안에 있는 잎사귀 요 가장자리가 되는 거죠. 잎사귀 기울기만 지켜줘서 쭉 내려오겠습니다. 자, 지금 가지 끝에서 실이 나온 상태예요. 다음에 바늘을 잡고 두번 감습니다. 다음에 감은 상태에서 바늘을 다시 이쪽으로 넣어주고 하면, 자, 지금 밑에 실이 딱 감겨 있는 상태죠. 그러면 이대로 바늘을 쏙 넣어요. 지금 여기 끝에 이렇게 매듭이 모여 있거든요. 이 매듭을 엄지로 살짝 잡아주고, 그래야 안 풀리니까요. 그리고 실을 넣어주는 거예요. 동그랗게 제대로 프렌치 노시 되었습니다. 자, 다음에 이렇게 실을 넣으면서 요 매듭을 엄지로 살짝 누르면서 실을 잡아당기는 게 매듭이 안 풀리고 동그랗게 유지가 되더라고요. 자, 나머지 프렌치 노트도 하고 올게요. 자, 이제 프렌치 노트 하고 왔고요. 원래 여기 중간에 점이 있었어요. 이게 이제 이 꽃을 하기 위한 점이었는데, 제가 그 점에다가 이렇게 마름모로 사각형을 그렸어요.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해볼게요. 이거는 캐스트 온 스티치로 하는 건데, 자, 지금 1번에서 바늘이 나왔어요. 그 다음에 2번과 3번 한 3분의 1 지점에서 바늘을 꽂고, 이렇게 1번으로 다시 나와줄게요. 뒷바늘 두 개가 되게 옆에 기둥바늘 하나 더 꽂아주고, 이거를 이렇게 잡아서 매듭을 쏙,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총 12번 잡습니다. 이렇게 매듭 잡아주고요. 지금 12번이에요. 그 다음에 기둥으로 넣은 바늘은 빼주고, 요 끝 매듭을 조금 잡아당기면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되거든요. 어쨌든 끝 매듭을 좀 잡아당겨준 다음에 요거를 전체를 잡고 바늘을 뺄게요. 바늘은 여기 요실 끝부분으로 이렇게 넣어줘요. 자, 모양을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반원 모양으로 이렇게 온폭 들어간 게 나왔어요. 2번 점으로 이렇게 시작점을 다시 빼줄게요. 그 다음에 3번과 4번 사이 한 3분의 1 지점쯤에다가 다시 바늘을 꽂았다가 실이 나온 자리로 다시 이렇게 빼줘요.
이렇게 해서 기둥실 꼭 꽂아주시고요. 자, 이제 기둥실 빼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쪽 끝에 줄 살짝 잡아당겨서 매듭을 좀 탄탄하게 해준 다음에 바늘을 잡아당깁니다. 자, 이제 슬슬 잘 안 보이기 시작해요. 3번 지점에서 바늘을 쏙 빼는데 약간 두 번째 꽃잎 중간에서 나오는 느낌이 들 거예요. 다음에 4번과 1번 사이에다가 바늘을 넣고 그다음에 최대한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꽂아주고 또 두 번째로 기둥 바늘을 하나 더 꽂아줍니다. 이제 슬슬 위치가 잘 안 보여서 조금 어디다 꽂지 하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하나, 둘, 그 다음에 4번 자리 혹은 세 번째 꽃잎 중간쯤에서 이걸 빼서 이제는 마지막 꽃잎은 뒤로 들어가야 되니 뒤로 이렇게 포개져야 되니까 1번 꽃잎 뒤에서 꽂아서 아까 4번 뺀 지점 여기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12번 감았고요. 기둥 바늘 빼고 실 잡아 당겨주고 그 다음에 끝을 잡은 채로 바늘을 이렇게 내 꽃잎이 포개지게 완성되었습니다. 한 3mm 정도 쏙 들어가주고요. 다음에 이 외곽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오고 끝에서 이렇게 바늘을 빼줍니다. 그리고 이렇게 둥글게 걸어줬던 이거를 쏙 해서 바로 이 밑으로 해서 한 땀을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. 짠! 그럼 이게 한 땀이에요. 프렌치넛은 이제껏 하던 거랑 똑같고요. 포인트는 이렇게 동그랗게 외곽선이 있을 때 여기에서 한 1mm 정도 안쪽에서 나와서 외곽선을 먼저 맞춰서 해주시는 거예요. 왜냐하면 여기 외곽선에다가 바늘구멍이 올라와서 하면은 다 놓고 나면 이 알이 커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.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완성선 안쪽에 한 1mm 정도 안쪽에다가 바늘 구멍을 내서 시작을 하시고 외곽선을 먼저 해준 다음에 그 안을 채우는 걸 추천합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이 남았어요. 자, 이렇게 가지를 하나 두고 은방울꽃이 달린 걸 표현해 볼게요. 아웃라인으로 할 거예요. 다음에 한 3mm 정도 띄워서 다시 제자리로 갑니다. 다음에 이 땀 끝을 지나서 옆으로 갈게요. 그리고 이 땀의 끝으로 이렇게 되돌아가서 한번 잡아주고 그러면 한 땀의 중간에 나오게 돼요. 그리고 나서 이만큼 요 땀의 끝에서 조금 한 땀 사이즈만큼
나와서 다시 이렇게 되돌아가줘요. 그렇게 하면 이게 여기 땀이 반씩 겹쳐져서 내려가거든요. 쭉 해볼게요. 자, 완성했어요. 여기까지 같이 하시느라 정말로 고생 많으셨어요.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까 차근차근 하다 보면 어느샌가 꽃 리스트가 완성되어 있을 거예요.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리고요.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람 설정 모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또 새로운 작품으로 만나요. 감사해요.